이전에 학습했던 콜백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 서로 시간이 맞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그러한 언디파인드 문제를 콜백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콜백을 만드는 방식은 우리가 이전에 학습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현재 geolocation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죠. 그렇죠? 이 녀석의 geocode인데 현재는 하나의 argument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argument가 여기서 address로 날아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 더 주겠습니다. 그게 콜백이죠. 그렇죠? 콜백은 우리 직접 implementation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앞에 있는 건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이렇게 될 거죠. 그렇죠? 연속 필요 없으니까 지워놓고 아니면 아예 지워버리죠. 지워버리고 얘는 살려놓고 살렸다가 위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올려놓죠. 잘못 눌렀네요. 됐습니다. 이렇게 일단 구성을 해놓죠. 그러니까 아기먼트 하나 더 추가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지오코드에다가 여기에 맞춰서 지오로케이션의 지오코드를 다시 수정해도 되겠죠. 여기다가 콜백이 들어갑니다. 그죠? 하나의 아규멘트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콜백이 쓰이는 용도가 여기는 컨솔 로그 대신에 쓰면 되겠죠. 세 개의 컨솔 로그 대신에 콜백을 넣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콜백의 아규멘트가 현재 몇 개예요? 두 개잖아요? 하나 아니죠. 콜백이 여기 부분이잖아요. 여기 아규먼트를 몇 개를 줄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일단 latitude와 longitude가 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latitude와 longitude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georesult로 들어가야 되겠죠. georesult를 아규먼트로 줄 거고 그죠? 그리고 error 메시지도 우리가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error 메시지도 물론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error 메시지 이렇게 두 개의 아규먼트를 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현재로서는 이제 하나만 들어가 있고 여기 하나 들어 있고 여기 하나 들어 있잖아요. 얘는 두 개로 줘야 되겠죠. undefined에서 앞에 것을 undefined error 메시지를 undefined로 바꿔 주고 하나만 하는 경우에는 뒤에 undefined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할 필요가 없죠? 자바스크립트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순수대로 채워 나갑니다. 아규먼트가 하나만 있으면은 첫 번째 파라미터인 여기에 이 자리를 채우게 되는 거고 아규먼트가 두 개가 있으면은 지금처럼 두 개가 전달되면은 이렇게 두 개를 채우게 되는 거죠. 그죠? 현재 얘기는 지금 두 개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georesult라고 하는 두 번째 아규먼트를 채워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것을 undefined를 해줘야 됩니다. 채워줘야 되겠지만은 요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순서대로 채워나가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냥 다 끝났네요. 한번 돌려 볼까요? 리턴은 필요 없죠. 지워버리고. 그래서 도봉 서울 집어넣으면 시각이 넘는지 보겠습니다. 한참 돌아와서 에러가 떴네요. 어디에 떴는지 보겠습니다. Weather is not function. 그렇죠? Weather은 weather이 아니라 get weather로 이름을 바꿔줬었죠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다시 돌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152721 시각이에요. 이게 무슨 시각이냐면은 이거 우리 이전에 자바스크립트 기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탄생한 시점을 0으로 잡아서 지금까지 지나온 시각을 초로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더 돌리게 되면은 초 단위가 이 부분이 달라지게 되겠죠. 20초가 지난 겁니다. 현재. 그렇죠? 이것을 그러니까 예수 기원 전과 기원 후를 가르는 기준선이 0초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시각, 몇 년, 몇 월, 며칠, 몇 분, 몇 초 이렇게 환산시킬 수가 있죠. 그거 우리가 예전에 자바스크립트 기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